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표에서 한줄 간격으로 셀 배경색을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두줄 또는 세 줄마다 배경색을 넣어주는 이유는 시각적인 이유도 크겠지만 각 자료의 구분을 위해서 넣어주는 이유도 큽니다. 화면에 직원 명부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. 한줄 간격으로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행에 드래그를 해서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. 파란색 계통으로 넣고요. 색을 넣지 않은 첫 번째 행과 색을 넣은 두 번째 행을 블록을 합니다. 그 다음 오른쪽 끝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잡아당깁니다. 두줄 행마다 배경색이 넣어졌습니다. 세 줄마다 배경색을 넣는 방법도 똑같습니다. 세 번째 행에다가 배경색을 넣고요. 배경색을 연두색 계통으로 넣고요. 1, 2, 3행 모두 블록을 한 다음에 포인터에다 대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 줄마다 배경색이 칠해집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